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 천국 비유의 특징은 비밀이라는 점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그러나 오늘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다. 독일어 번역에 보면 vollendet. 그건 완수했다. 완성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냥 던졌다, 그냥 내뱉었다, 아니면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하고 말았다가 아니라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씨앗이 온전한 열매를 가정하고 있듯이, 그리고 탁월한 설계는 이미 그 마지막 완공의 그림까지 내포하고 있듯이, 마쳤다는 말은 수미일관되게 처음의 설계와 마지막의 완공이, 그리고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선명하고 선하고 온전한 모티브가 그 분명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해피엔딩이 되기까지, 이걸 우리는 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완결된 거예요. 좋은 소식 미끼처럼 던졌다가 네 하기 나름, 네가 받기 나름, 그건 복음이 아니라 유혹이고 위태로운 것이죠. 예, 학교 공부 시켜줄게 그래놓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점점 비참해지면서 열등감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무능함과 그리고 자기 열패감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비감 속에서 내내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짐에 왕따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 모든 좌절감은 다 맛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실패하고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마는 거. 교육이란 그런 거죠, 여러분? 네, 그렇다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지로부터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고, 그것은 하나의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상대적으로 계층화하고 유능함과 무능함으로, 낙오자와 그리고 성공의 인생으로 나누어서 패배에 빠뜨리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죠?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그 교육 속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교육 속으로부터, 구멍난 세계에 차별화된, 상대화된, 그런 잘못된, 그릇된 가치들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를 구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할 것인가 말이에요. 예.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이 재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온전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온전한 구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그 온전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가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비록 2000년 전에 열악한 환경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적인 그 어떤 로케이션에서 그가 한 것은 아주 일부, 또 병들고 가난하고 죄에 그리고 정죄와 사망권세에 시달리는 아주 적은 무리의 적은 사람, 적은 시점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마이크로 코스모스였죠. 하나의 소우주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것들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았어요. 그 모델과 같은 유효기간이 없는 백신, 영원히 끊임없이 스스로 그 효력을 바라는 모델하우스, 예, 바로 어떤 세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가장 귀한 보배의 단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Vollkommenheit,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온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온전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그와 같은 분은 없네. 예. 그 것이 아니죠. 그 분이죠. 그 분. 예. 그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고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했어요. 예. 한간에 들려오는 자기 고향 출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를 확인하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회당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회당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펴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예. 진리란 여러분 뭘까요? 일단 우리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뭐 데자뷰만 우리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혀 들었던 말씀인데 전혀 새로운 사실, 전혀 새로운 세계, 우리를 전혀 새로운 가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게 놀라움이죠.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예상하지 못했던 맛이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깨달음이야. 그래서 놀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놀라움입니다. 두렵고도 떨리는 놀라운 신비.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 거룩한 것에 대한 경험이죠. 그건 뭐 지식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꼭 시를 시인이라서야 느낄 수 있나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누구라도 놀라게 만들고 또 그들을 경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같이 다 놀랐습니다. 아, 말씀이 이럴 수 있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랐습니다. 회당에서 늘 듣던 말씀을 폈을 텐데 이사야서 61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 우리가 봐도 달랐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만난 이사야서 61장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읽을 때하고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처음 펼쳐 읽으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시그널과 같았어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마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웅장한 하나의 교향곡의 서곡을 보는 것과 같고 그 서곡은 마지막에 대단원에서 또다시 한번 울려날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 그 살아있음이 말이죠. 그 충격이 그냥 그대로 전해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그냥 받아먹는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이 시스템이 풀리도록 그냥 놔둬버린다면 이제 사건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두도록 예스하거나.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막는 쪽보다는 그냥 놔두는 쪽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 뭐예요? 막는 편이 더 편해요.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뭔가 두려워요. 그러다가 뭐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꾸 가정법을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저렇다면 그러다가 아니야 유보해 두자. 은혜는 다음에 받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놀랐고 그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매료가 되어 갔지만 어느 순간인가 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절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들이 알던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저 집 아들, 예? 예, 저 동네 여기에 그 방앗간집 김씨 아들 왜? 예, 저기 외지에 뭐 공장에 나갔대더니 예, 왔대는 거야. 예? 그 근본도 모르는 여자 하나 데리고 왔대. 예? 예, 그 있잖아 김씨 아들 어릴 때 그 왜 코 올리고 다니면서 항상 왜 그러고 다녔잖아 연탄재 위에서 놀고 걔가 왔대는 거야. 애써 평가 져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도 그런 사람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토목업에 종사하는 신분이 낮은 집안에, 영락한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사람이었죠. 그런 토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처지 아닙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선민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들이 인생을 보는 방식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보는 방식이죠. 자기들이 대우받아온 방식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역방향 기적,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물 위에 중력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해버렸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넘어서 버렸어요. 즉 전혀 낯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온 그 미래로부터 오신 분을 향해서 그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질 때 자기가 안 턴 짓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역방향 기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왜요? 자기 발밑을 바라보니까, 자기 재고를 조사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엉뚱한 데로 나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희망 없는 엉뚱한 것을, 내 경험이 없는 일을 하면 안 돼. 우리 상식으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자 니느웨에서 불평해요. 머리숱이 적었을까요? 어쨌든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햇볕이 따갑게 쬐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육지에다가 토해내므로 고래 뱃속에서 용해가 되지 않고 살아남았죠. 그런 큰 구원을 겪었던 그가 자기의 순간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옛사람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 과거에 사는 사람들. 예. 방앗간집 김씨 아들. 그건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죠. 나사렛 요셉의 집안의 아들. 일찍 집을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닌다는 바로 그 과거의 이야기. 그것은 자기들의 이야기고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이야기고 자기들이 살아온 죄와 죽음의 방정식 속에서 살아온 옛사람의 이야기들이죠. 과거 속에 살아온 이야기. 예. 디아스포라 그리고 교민. 지금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저도 교민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고향을 떠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향을 떠나면서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사람들. 내 나이는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예, 고향을 묻지 마라. 예, 어떻게인가. 여러분 그 토양에서는 뭐예요? 믿음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죠. 예, 믿음은 과거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나를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다가 묻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는요, 나를 떠나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 가야 돼.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간 거죠. 과거를 원수 갚거나 아니면 과거에 집착해서나 아니면 과거의 연장선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자기를 떠나서 간 거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사전에 없는 것은 남에게도 없어요.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들은 저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국은 뭐만 있어요? 결과적으로 실패만 있는 거예요.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인간만사 세옹지마야 금방 안 좋은 날을 올 걸, 그때 가서 이를 갈고 후회함이 있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란 뭐예요? 바로 그 과거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여행을 가면 왜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 내 과거가 그에게 재현될까 두렵고 실제로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미래를 향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향해서 보냈어요. 내 과거의 기억의 연속선상에 또 그 어떤 하나의 불행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뭐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어떤 것도 믿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아놔 보세요. 서로를 믿나? 안 믿습니다. 대단한 것을 보고 놀라나? 안 놀랍니다. 흥이에요, 흥.
개척교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일반화시키려는 것은 아닌데 어떤 새로운 사역을 소개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흥이래요. 흥. 큰 교회 흥. 별거 없어. 하용조 이동은 옥하는 흥.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큰 교회나 이뤘지 그들의 영성이 진짜인 줄 알아? 아니야. 흥. 예. 그게 뭐냐면 피해의식이고 패배감이죠. 패배감이죠. 과거에 사는 거예요. 나는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것. 과거에 있는 한 그들의 인생 스토리는 언제나 실패한 스토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써야 될 진짜 스토리가 진짜 트루 스토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 38년의 쓰라린 패배기요. 아무도 자기를 그 연못에다 넣어주지 않는데요. 제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야말로 전설이거든요. 아마도 실제로 낫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되뇌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저 유황온천 같은 물이 동할 때 물이 뽀글뽀글거릴 때 나를 1등으로만 넣어준다면 내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나를 넣어준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 그 저주와 그 악감 속에서 자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그 렌즈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정하고 속절없고 위선자이고 변절과 배신의 연속이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 바로 자기의 과거의 세계예요. 거기에서 믿음은 자랄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능력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과거의 사람이니까. 깨진 레코드판 옛날 얘기만 되풀이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과거의 인생.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믿음이 살 수 없고 능력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거에 속한 유물들을 당장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당장 십자가에 못 박고 당장 우리의 메모리에서 지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려고 해요. 과거의 얘기를 자꾸 꺼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 찬송 부르면서도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지내 지금까지가 막 생각이 나려고 그래. 그래서 찬송도 중단하고 한참 생각해. 울어 회개하는가 보니까 옛날 생각하니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거야. 예. 근데 그 순간은 정지된 시간이고요. 그런 과거를 살 뿐이지 불행을 사는 거예요. 그 얼굴은 완고한 얼굴이고 변화하지 않는 얼굴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얼굴이고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과거의 망령 속에, 과거의 영 속에 사는 거예요. 얼마간의 경험이 녹아있겠죠. 그렇습니다. 슈퍼 가는 제일 빠른 길은 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경험이 녹아있겠죠. 어디가 물건이 싼지, 어떤 사람에게 크게 속지 않을지 그거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고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놀라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릴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동네에 이상한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와세다 일제시대 때 와세다 법대 나왔대. 그때는 망토 휘달리고 사각 못 쓰고 굉장했대. 지금은 저렇게 고주망태로 병들고 형편없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얘기하지 마. 한번 붙들리면 끝도 없는 얘기 들어야 돼. 불행하고 비참한 자화상이죠. 과거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가 실패한 가문의 소생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진흙 속에서 하나님의 보배를 비추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려고, 믿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선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너무나 놀랍게 들리는데도 애써 마음으로 부인했습니다. 말씀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미래가 오겠지만 그때는 이미 그들에게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가 되어 있는 미래를 그들은 기다릴 뿐이에요. 내년? 내년이 와봐야 작년의 재판일 텐데요, 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미래가 두려워요? 오지 않은 세계가 오는 것은 언제나 가슴이 벅차고 기대감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가슴이 벅차지 않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과거의 재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삽니까?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사진 왜 찍어요, 여러분? 사진 왜 찍어요? 얘기해 보세요. 앨범 만들려고, 앨범 만들려고. 응? 앨범 만들어서 지나간 시간 보려고. 이거 언제였더라? 2004년이야. 아니야, 아니야. 1994년이야. 막 싸워. 네. 과거. 내가 그때 이렇게 이뻤나? 이게 나였어? 막 속이 상해서. 아름답다, 시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과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 그에게는 과거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에는 자랑처럼 풀만 무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엄청난 깜짝쇼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진정한 미래가 있다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과거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루살이 인생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의 미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예?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과거의 이야기는 결국은 부패해버리고 말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를 통해서 새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것이지요. 이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를 과거의 인물로 여기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날 교회가 좋았어, 옛날 예배가 좋았지, 옛날 찬송가가 좋았는데 요즘 이게 뭐야? 예, 우리가 그 과거 속에서 산다면, 나의 과거의 그림 속에서만 산다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대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완고하고 닫혀버린 마음에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흥, 흥 하고 살 거예요. 이걸 먹어도 맛없고 저걸 봐도 재미가 없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봐도 놀라지 않고 감격이 없고 감흥이 없고 그리고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진리란 분명한 것을 옳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인상 쓰고 옳고 그런 것을 막 따져 들어가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장이지요. 주장이지요. 고집이지요. 진리란 놀라는 것이죠. 감격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내가 나를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본질적으로 미래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많이 잃어버리셨죠? 그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감격을 가지세요. 감격을.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내가 거푸집처럼 훨훨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 되어서 주님의 미래를 향해서 찬양하며 찬양하며 나는 갈수록 찬양이 될 거야. 나는 갈수록 빛이 될 거야. 나는 갈수록 향기가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이 뭐예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던 것, 증오하던 것, 버리고 싶던 것, 감추고 싶던 것, 그러면서도 떼어버리지 못하는 것,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바로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가 좋습니까? 아니면 미래 소년 코난이셨습니까? 과거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 없네요. 여러분의 과거만 부여안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 하일랜드의 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에게는 그 비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영감이 필요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시간들을, 다음 10년을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놀라움과 기쁨과 스릴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보수적이고 꽉 막혀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인사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신앙인이란 바로 그런 것에 동일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전혀 새로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슴이 열리고 떨리고 설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눈물과 감격과 유머와 즐거움이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